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 집중하고 헌신한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기만 한다. 바라는 걸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이 뭘 바라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점에서 대단히 명확하다.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 부자들은 우주에 혼란스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그런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망설이거나 도망갈 궁리를 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목표를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을 100% 쏟아붓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지 한다. 전사처럼 싸운다. 핑계는 없다. 만약에 라는 경우도 없고 하지만도 없고 어쩌면도 없다. 실패는 고려하지 않는다. 전사가 싸우는 것처럼 부자가 되거나 싸우다 죽거나 둘 중 하나라는 각오로 임한다. 백만장자 마인드로 헌신한다. 부자는 크게 생각한다. 가난한 사람은 작게 생각한다. 작게 움직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다. 어서 숨은 곳에서 걸어 나와라. 손을 내밀지 말고 손을 잡아주어라. 재능이 없는 척 꼭꼭 묻어두지 말고 드러내서 나눠주어라. 인생이라는 게임을 크게 버려라. 불을 끌어당기는 세 번째 원칙. 불을 꿈꾸고 헌신하는 사람만이 부자가 된다. 부자가 되고 싶으냐고 물으면 대개의 사람들은 어이없는 표정으로 쳐다본다. 그러고는 이렇게 대답한다. 당연히 되고 싶죠. 하지만 그들은 사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의 무의식 속에는 부자가 되면 안 되는 부정적인 정보들을 수두룩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세미나에서는 부자가 되었을 때 혹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을 말해보라고 한다. 이때 나오는 사람들의 답변 몇 가지를 적어보겠다. 당신의 답변 중 여기 포함된 것이 있는지 살펴보라. 벌었다가 다 잃게 되면 어떡해요? 그럼 진짜 패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는 건지 내 돈을 좋아하는 건지 알 수 없게 되겠죠. 고소득자로 등록되면 정부가 내 돈의 절반을 빼앗아 갈 겁니다. 뼈 빠지게 일해야 하잖아요. 그 와중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어요. 친구나 가족들이 네가 뭐 대단한 인물인 줄 아냐? 라고 비웃을 거예요. 여기저기서 도와달라고 할걸요. 강도의 표적이 될 수 있어요. 내 아이들이 유괴범한테 납치당할지도 몰라요. 책임질 게 너무 많아요. 그 돈을 다 관리해야 하잖아요. 투자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 세금 문제도 고민해야 하고 재산을 유지하는 것도 걱정이고 비싼 회계사 변호사도 써야 하고 그 외에도 줄줄이 이어진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는 머니 파일이 들어있다. 이 파일에 부자가 되면 이런저런 점들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들어있지만 부자가 되면 이런저런 점이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보들도 같이 들어있다. 하나의 생각상자 안에서 그런 파일들이 뒤섞인다. 돈이 많으면 훨씬 즐거운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한쪽에서 흥분해서 외칠 때 다른 한쪽에서는 이렇게 비명을 지른다. 하지만 개처럼 일해야 하잖아. 그게 무슨 재미야? 세계여행을 마음껏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한쪽에서 말하면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빈정댄다. 그래. 세상 모든 사람이 너한테 손을 벌리겠지. 이렇게 뒤섞인 메시지들이 무슨 해가 되겠나 싶겠지만
사실은 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자. 저 높은 곳의 힘, 즉 우주는 커다란 통신 판매 부서와 비슷하다. 끊임없이 사람과 사건과 상황들을 당신에게 보내고 있다. 당신이 어떤 것을 믿고 있을 때 그것은 우주에 일정한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 말하자면 원하는 것을 그대로 보내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는 것이다. 끌어당김의 원칙에 따라 우주는 흔쾌히 응하며 당신이 주문한 것을 발송해 주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런데 당신의 파일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뒤죽박죽이면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낼 수 없다.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들을 발송하기 시작했는데 부자는 탐욕스럽다 라는 메시지가 들어오면 부자가 되지 않는 쪽으로 지원해주기 시작한다. 그 후에 또다시 돈이 많으면 사는 게 즐거워질 거야 라는 메시지가 들어오자 우주는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하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보내기 시작한다. 그런데 다음날 기분이 무척 울적해진 당신이 돈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 마침내 우주는 화가 나서 고함을 친다. 빌어먹을?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란 말이야. 원하는 걸 줄게. 그게 뭔지 말만 하라고. 바라는 걸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뭘 바라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점에서 대단히 명확하다. 이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 부자가 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한다. 합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일이기만 하면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무엇이든 한다. 부자들은 우주에 혼란스런 메시지를 보내지 않는다. 그런 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것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주 많이 생각해낸다. 그 결과 부자가 되고 싶다는 100% 확신이 없다. 우주에 보내는 메시지는 혼란스럽다. 타인에게 보내는 메시지도 오락가락한다. 왜 이런 혼란이 일어나는가?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가 혼란스러워서다. 앞에서 끌어당기는 의지의 힘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당장은 믿기 힘들이라는 것을 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나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 원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원하는 것을 말이다. 단호하게 부인하는 사람도 있다. 미쳤군요. 내가 왜 부자가 되는 걸 싫어하겠어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물어본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왜 그렇게 궁핍하게 살고 싶어 할까요? 이유를 알고 싶으면 세미나에 참석해보라. 당신의 경제 마인드에 어떤 그림이 그려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해답이 빤히 들여다 보일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정도의 풀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면 대개는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무의식적으로 부자가 되길 원치 않거나 둘째,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일들을 할 마음이 없는 것이다.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자. 소망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 첫째,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차원이다. 달리 표현하면 그게 내 무릎에 떨어지면 집어들겠다는 태도다. 원하는 마음만으로는 소용이 없다. 갖고 싶다고 해서 그것을 꼭 갖게 되던가 그렇지 않다. 갖지 못한 채 바라기만 하면 더 많이 바라게 된다. 바라는 마음은 어느새 습관이 되어 앞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뱅뱅 맴돌 뿐이다. 부자는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증거를 보고 싶은가? 현실을 살펴보면 간단하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수십억 명이지만 실제 부자는 적다. 둘째, 부자가 되기로 했다 라고 말하는 차원이다. 여기에는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이 따른다. 결심은 보다 강력한 에너지를 바라는데 결심한 바를 이루겠다는 책임의식이 동반된다. 결심이라는 뜻의 decision이라는 단어는 라틴어 decider에서 유래한 것으로 다른 대안들을 잘라 없애다 라는 뜻이다. 셋째,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는 행동의 차원이다. 헌신은 전적으로 전념하여 노력한다는 뜻이다. 망설이거나 도망갈 궁리를 하지 않고 부자가 되는 목표를 위해 가지고 있는 것을 100% 쏟아붓는 것이다. 시간이 얼마가 걸리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든지 한다. 전사처럼 싸운다. 핑계는 없다. 만약에 경우도 없고 하지만도 없고 어쩌면도 없다. 실패는 고려하지 않는다. 전사가 싸우는 것처럼 부자가 되거나 싸우다 죽거나 둘 중 하나라는 각오로 임한다.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겠다고 중얼거려 보라. 어떤 기분이 드는가? 힘이 샘솟는 사람도 있겠고 겁이 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해 진심으로 헌신하지 않는다. 앞으로 10년 후에 부자가 되어 있을 것 같나요? 라고 물으면 그들은 대답할 것이다. 턱도 없어요. 이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다. 그들은 진심으로 부자가 되려고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자가 아닌 것이고 앞으로도 부자일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봐요. 무슨 당치 않은 소리야.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의 노력이 아직 모자란 것이다. 헌신하려면 전폭적으로 공을 들여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전폭적으로이다. 모두 다 쏟아 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할 만한 일과 모험하고 희생하려는 정도의 한계를 그어두고 있다. 뭐든지 다 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성공을 위해서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고 그 이상의 일은 할 수 없다는 조건들이 정해져 있다. 미안하지만 부자가 된다는 것은 공원에 한가로이 산책을 나가는 게 아니다. 이와 다르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보다 훨씬 많이 아는 사람이거나 진정성이 좀 부족한 사람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집중력, 용기, 지식, 전문 기술, 100%의 노력,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물론 백만장자 마인드가 필요하다. 부자가 될 수 있다.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 라고 진정으로 확신해야 한다. 완전히, 전적으로, 진심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 가능성은 없다. 하루 16시간씩 일할 수 있겠는가?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 주말을 반납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겠는가?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을 희생하고 여가생활과 취미를 포기해도 괜찮겠는가?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 확실한 보장이 없어도 시간과 에너지와 초기 자본을 모험에 걸 수 있는가? 부자들은 그렇게 한다. 기간이 짧으면 좋겠지만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 그 기간 동안 부자들은 위에서 말한 일을 모두 할 자세가 되어 있다. 당신은 어떤가? 운 좋게 오래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무엇 하나 희생하지 않아도 가능할 수도 있다. 그걸 바랄 수는 있다. 하지만 부자는 거기에 기대지 않는다. 부자들은 필요한 일을 뭐든지 다 할 자세로 헌신한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당신이 헌신할 때 우주도 당신에게 힘을 보태주려고 최선을 다한다는 점이다. 탐험가인 머레이는 첫 번째 히말라야 등정을 할 당시에 이런 말을 했다. 헌신하기 전에는 망설임이 있다. 물러설 기회가 있다. 그러나 어떤 일을 시작하거나 개척하려 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진리가 하나 있다. 그것을 모르면 수많은 아이디어와 기막히게 좋은 계획들도 소용없다. 그것은 확실하게 자신을 내주고 헌신할 때 하늘도 움직인다는 것이다. 헌신하겠다는 굳은 각오로부터 모든 사건의 흐름이 시작된다. 예상하지 못한 일, 만남, 물질적인 원조, 기타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다가온다. 누구도 꿈꾸지 못한 일들이 나의 앞길에 찾아온다. 다시 말해서 우주가 당신을 돕고 인도하고 지원하고 기적까지도 만들어낼 것이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당신이 헌신해야 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선언하자.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선언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 불을 끌어당기는 네 번째 법칙.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게 이룬다. 한 번은 우리 세미나에 순자산 25만 달러를 불과 3년 만에 6천만 달러로 불린 부자를 특별 초빙한 적이 있다. 비결을 묻자 그가 대답했다. 크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군요. 소득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당신이 받는 보상은 당신이 시장에 부여하는 가치에 비례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가치이다. 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가 무엇일까? 수요와 공급, 그리고 양과 질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문제되는 요소는 양이다. 양적인 요소는 당신의 가치를 얼마나 많이 시장에 전달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바꿔 말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거나 영향을 미치는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보자. 내 밑에서 일하는 트레이너들 중에 20명 정도의 소그룹 지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10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하는 사람, 500명쯤의 청중을 선호하는 사람, 1000명에서 5000명 이상의 청중에게 강의하는 걸 기뻐하는 사람도 있다. 이 트레이너들의 수입에 차이가 있을까? 당연히 있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생각해보자. 흔히 다단계라고 알려져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광고에 의존하지 않고 그 이익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개념의 마케팅 방법이다. 제품을 사용해본 소비자가 품질 및 가격에 만족하고 이를 주위에 소개하여 지속적인 제품 유통이 이루어지는 판매 방식의 사업이다. 자신의 아래에 10명이 있는 사람과 1000명이 있는 사람의 수입에 차이가 있을까? 물론이다. 앞에서 내가 스포츠 용품점 체인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나의 목표는 수만 명의 고객이 드나드는 성공적인 점포 100곳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나보다 6개월 늦게 사업을 시작한 경쟁자는 잘 되는 점포 하나만 운영하는 것이 목표였다. 결국 그녀는 적당히 살아갈 만큼 벌었고 난 부자가 되었다. 당신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어떻게 게임하고 싶은가?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싶은가? 동네 야구단에서 뛰고 싶은가? 크게 놀고 싶은가? 작게 놀고 싶은가? 당신이 선택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작게 노는 쪽을 택한다. 왜냐고? 첫째, 두려워서다. 실패하는 게 두렵고 성공하는 것은 더 두렵다. 둘째, 작게 여기기 때문에 작게 논다. 자신의 가치를 평가절하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하거나 훌륭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은 이렇다. 당신의 인생에는 당신만 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타인들도 엮여 있다. 당신이 지금 이때 이 땅에 바로 여기에 있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당신의 퍼즐 조각을 세상에 더해야 한다. 오로지 자신에게 매몰되어 있으면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내 주위에서 돈다. 나만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려면 나 혼자가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가치를 더해줄 수 있어야 한다. 발명가 겸 철학자인 벅민스터 풀러는 말했다. 우리 삶의 목적은 이 세대와 후세대에게 가치를 더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있다. 특별히 잘하는 일들이 있다. 이런 재능이 왜 주어졌을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혼자만 간직할 게 아니라 남에게 활용하고 나눠주어야 할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은 타고난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이다. 당신이 이 생에서 해야 할 일은 그 능력과 가치를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그러려면 크게 움직이려는 의지를 다져야 한다. 기업가의 정의를 아는가? 우리 세미나에서는 수익을 얻으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렇다. 기업가는 문제 해결사이다. 하나 물어보자. 많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나을까? 단 몇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편이 나을까? 많은 쪽이 낫다면 더 크게 생각하라. 수천 명이든 수백만 명이든 좀 더 많은 사람을 돕겠다고 결정하라. 돕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부산물이 따른다.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말이다. 의심하지 말라.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는 타고난 사명이 있다. 당신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어서다. 갈매기의 꿈에서 리차드 바크는 이런 질문을 받는다. 내 사명을 완수했는지 어떻게 알아? 이에 대한 답은 아직 숨을 쉬고 있다면 할 일을 다 하지 못한 것이다. 자기 할 일을 안 하는 사람과 의무 혹은 산스크리트에 다르마를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작게 움직이는데 그저 만족한 채 두려움에 매여 있는 에고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삶에서도 타인에게 기여하는 부분에서도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압축하겠다. 당신이 아니면 누가 하겠는가? 누구나 자신만의 특별한 쓰임새가 있다. 당신이 부동산을 구입해서 임대업을 한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의 사명은 무엇인가? 어떻게 도움을 제공하는가?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살기 좋은 집을 제공해줌으로써 지역사회에 가치를 더할 수 있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질문은 몇 명이나 몇 가족이나 돕고 싶은가 하는 점이다. 한 명보다는 10명, 10명보다는 20명, 20명보다는 100명을 돕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이 바로 크게 움직이라는 말의 의미다. 작게 움직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많다. 어서 숨은 곳에서 걸어 나와라. 손을 내밀지 말고 손을 잡아주어라. 재능이 없는 척 꼭꼭 묻어두지 말고
드러내서 나눠주어라. 인생이라는 게임을 크게 버려라. 작은 생각과 작은 행동은 부족한 삶과 만족이 없는 생활로 이어진다. 큰 생각과 큰 행동은 성공과 의미 있는 삶을 둘 다 가질 수 있게 한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가슴에 손을 얹고 선언하자. 크게 생각하자. 수천 수만 명에게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 머리에 손을 대고 선언하자. 나는 백만장자 마인드를 가졌다.